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4주차 주간 주요 경제 일정, 기업 실적 발표, 피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 KB홈 마이크론 코스트코 실적 발표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글로벌 플래시 미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심리 지표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틱 연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여러 그 인사들의 주요 발표가 이번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도 지수 발표됐고요. KS 신뢰 주택가격 지수 발표했고요. 오토존 홈, KB홈이죠. 그 다음에 토리 인더스트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인지도 낮지만 재미있는 주식들이에요. 9월 25일 날 수요일 신규주택 판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타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6일은 지금 초기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 다음에 내구재 지수, GDP, 보류 주택 판매 지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부터 의장부터 마이클 바 부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아드리아니 쿠글러, 존 윌리엄스, 카시카리, 수장 콜린스 뭐 쭉쭉 나오네요. 그렇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금요일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됐고요. 도매 재고, 소매 재고, 그다음에 국제 무역 적자, 소비자 심리 최종 발표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자, KB홈에 대해서 지금 그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주택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르 인더스트리가 있죠. 토르가 그 토르 망치든 토르가 아니고요. 그 캠핑카를 만들어 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경기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캠핑족들이 늘어나면 토르 인더스트리의 실적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캠핑카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아지고 있죠. 토르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자동차 정비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고 정비를 많이 해서 사기 때문에 오토존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일컬어지지만, 자, 신타스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이죠. 신타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세탁특공대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세탁물들을 걷어가지고 세탁을 해갖고 갖다주는 서비스를 최초에 시작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니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의 유니폼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만약 기술주의 침체가 온다면 필수 소비재의 강세가 시작되는 흐름이 2022년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1974년도 이후에 S&P 500이 항상 상승했을 때 경기 소비재가 첫 금리 인하 이후에 다 상승했다고. 그렇죠? 신타스가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귀족 배당주로도 불립니다. 저런 종목들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목요일 날 코스트코 홀세일 발표가 됩니다. 코스트코는 그 연회비를 높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저런 사람들 못 갑니다. 저번에 그 달러 스토어 했죠. 달러 스토어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나죠. 여기는 일단 피자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물건을 사려면 회원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권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점점 그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걸 원합니다. 달러 스토어에서 마약해가지고 눈 뻥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코스트코에는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실적들을 좀 보겠습니다. KB홈. KB홈 수익보고서가 주택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저번 시간에 말했죠.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택건설 섹터를 주요 그 우위 섹터로 꼽았었잖아요. 저기 거기서 싱킹에서.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KB홈은 어떻게 됐을까? 2023년도 2분기 실적이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3%, 1.7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2% 증가해서 168.4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11% 증가해서 2.1로 나왔고요. 프리텍스 인컴은 세전 수익, 세전 세금을 떼기 전 수익은 221.1 밀리언 달러 나와서 플러스 3%입니다. 매출액이 조금 줄었지만 다들 양호한 순이익이 나왔죠. 뭐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전 그냥 99.5가 홈빌딩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많이 저기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려면은 모기지금리가 하락해서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홈의 실적이 지금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게 여기 좋은 영향을 바로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잣대가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트코 홀세일입니다. 자, 매출액이 9% 증가했었고요. 2020년도 3분기 기준에서 2023년도 3분기가 1.68 빌리언 달러 순이익 나왔고요. 29% 증가했죠. EPS 조정해주니까 2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1% 증가했습니다. 자, 대단하죠. 지금 코스트코가 14.9, 13.7, 6.6, 5.1로 이 비교 대상 매출 매장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0.3%를 2023년도 3분기에 찍고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6.6%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국에는 연회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더 좋아져요. 질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의 질이 월마트랑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달러 스토어라든가 월마트라든가랑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홀푸즈 마켓은 우리나라 SSG 푸드마켓 가보세요. SSG 푸드마켷 가보면 어때요? 솔직히 오뚜기 조미료 얼마 하는 거 그런 거 안 팔고 진짜 비싼 거 파는데 그냥 막 집어가죠. 그런 거예요. 홀푸드마켓은. 홀푸드마켓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약탈이 덜하죠. 그런 데는.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 중간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회비를 계속 높이면. 골드스탄이 뭐니 이제 회원권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덜한 것이죠. 코스트코는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골드바도 파는 거죠. 안 그러면 골드바 다 털립니다. 달러 스토어에서 골드바 취급합니까? 안 취급하죠. 그렇죠? 자,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높였지만 실적이 죽고 있지 않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요. 자, 마이크론이 이제 그 가장 뭐 기대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이 IT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저번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2023년도 3분기가 무려 매출액이 82% 증가해서 6.81 빌리언 달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순 손실이 2023년도 3분기에 발생됐었는데 1.90 빌리언 달러가 엄청난 손실이었죠. 332 밀리언 달러로 순이익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래서 1.73 주당 순손실이 나오던 걸 0.30 순이익으로 돌려놨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정 주당 손실이었던 거 1.43을 0.6이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뻔했는데 와닿지는 않았죠. 지금 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큰 증가를 했고요. 스토리지 비즈니스에서 100% 넘는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마이크론이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관련이냐. 우리 사실 뭐 HBM 관련해서 계속 뭐 SK하이닉스 따지지만 삼성전자는 아예 닫지도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D램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9% 증가했고요. 낸드 플래시가 30%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그냥 정통 반도체. 뭐 이걸 정통 반도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 그쪽에 정통성이 있었으니까 빈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너무 커져서 그런데 어쨌든 D램 낸드 플래시의 그냥 이 순수한 가격 상승으로만 움직이는 이 알고리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의 좌표로 이어지잖아요 나침반으로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게 이어질런지 이게 이어졌는데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반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적인 겁니다. 그냥 엔비디아 HBM 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완전히 동화가 돼버려서 기존에 움직이던 알고리즘을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 주요 시사점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결정 이후에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 목요일에도 S&P 500 지수는 초점을 맞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 그 수요일 날 나온 것이죠. 수요일 날 하락을 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했어요. 7월 중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에 대칭 삼각형에서 진동했다. 이 기술적인 내용인데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나온 기술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서도 수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역망치형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거 하나만으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었어요. 내가 봉 하나로 모든 거를 판단해 주겠다. 봉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한번 저기 뭐 강의에 막 100만 원씩 받고 들어갔더니 이런 거 강의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아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위험한 거냐면은 자, 그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만 골라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책을 내면은 책을 100권도 낼 수 있어요.
서점에 가도 그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을 무시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흐름 속에서 그거를 합쳐서 해석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봉헌하고 판단이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수많은 이 역사상에서 그 사람은 그냥 딱 한 번만의 역사로 그냥 끝나고 굳이 책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몰디브 가서 칵테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역망치형인데 이걸 뭐 유성형이라고도 하고 한글로는 저 별똥별형, 그렇죠? 미국 말로는 슈팅스타.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는 형태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망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토르망치가 바닥에 있는 것처럼 해서 역망치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똥별형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다. 근데 옛날에 또 요게 하나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그냥 하락이다. 요거 딱 하나 가지고 그거를 맞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 거를 찾아내요. 옛날에 이런 거 엄청나게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역망치형이 나오고 나서 대세 하락이 진행돼갖고 막 여기까지 빠진 것들을 다 찾아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례로 쫙 한 다음에 자, 봐라. 역망치형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대세 하락이었고 시장 폭락이었다. 그거 하나로 강의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 이게 일봉이거든요. S&P 500의 일봉이에요. 여기 보조지표는 RSI로 되어 있고요. RSI가 보통 70 이상으로 가면 과열이고 30 이하로 가면 침체권이에요. 근데 지금 과열에 접어들진 않았어요. RSI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있고 여기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삼각 수렴형 안에서 이 진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보통 이 깃발형에서 밖으로 이쪽으로 뻗어나가냐 이쪽으로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저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수요일날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이 실망해서 우리가 뭐 이른바 뭐 한국이니까 한글말로 할까요? 별똥별형이 나왔어요. 여러분 별똥별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트럼프 말대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어서 정부가 그걸 인정했으니까 50BP나 내린 거다. 그렇게 힘들으니까 내린 거지. 그러면 좋았으면 왜 그만큼 내렸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로 가서 만약에 시장에 폭락이 갖고 S&P 500이 완전 다 망가진다. 그럼 이제 또 그 자료가 되겠죠. 야, 봐봐요. 별똥별형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경기 침체였지. 그거를 이제 책을 파는 그 자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100%라는 게 없고 이게 이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9.11 테러라든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빠져가지고 완전 다 깨진다면은 그렇죠? 확률이 위로 확률이 높더라도 밑에 확률이 적지만 그 시장의 수렴 그 시장의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동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잘못 가고 있다.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틀린 쪽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장을 시장이 잘못 가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때 따라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파동 복제의 원리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에서 이쪽 라인을 재요. 이쪽 라인을 지면 이게 650이 나오거든요. 650? 650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 삼각 수렴형 깃발에서 만약에 위로 갔을 때 이 파동 복제의 원리에 따라서 650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폭이 650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650포인트 폭을 더하면 지금 여기 5,800에서 650을 더하면 6,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레이딩뷰에서 나온 기술적 차트에서 분석이 업사이드로 가면 6,300까지 나온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운사이드로 갈 때는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라인들이 있어요. 여기 저점 라인들이 있고 여기에 고점 라인을 벗기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그어놓으면 첫 번째는 5,265.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4,9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삼각 깃발형에서 수렴이 돼갖고 파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힘이 응축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넓게 춤을 추면 허점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저기 UFC 같은 거 보면 방어할 때 어떻게 막 공격당할 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뭐 퍼지게 정신 잃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무방비 생태로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웅크려야죠. 그러니까 웅크리면 힘이 응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축된 힘이 펼쳐졌을 때는 이 파동 복제 원리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별똥별형이 그 수요일에 나왔지만 목금에는 그 바로 반전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별똥별형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파동이 지금은 이렇게 십자형으로 위에 갭상승을 두 개가 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6,300까지도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자리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저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가을이 오고 있고 저런 별똥별을 보기가 좋은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을에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라.